수면전에서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그 도면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도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이 도면. 아, 어려워요. 그러면은 제일 간단한 도면부터 한번 시작합시다. 자, 요 도면을 한번 가지고 얘기를 좀 하면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도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DS가 뭡니까? 그러면 DS는 발록이다. LA가 뭐냐? 이거는 피렉이다. 이거는 파업 휴즈다.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 ASS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MOF라고 얘기하는 거는 Metering of Pit. 그래서 계기용 변성기다. 여기는 PTCT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전력양계를 붙여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뭘까요? 바로 변압기라는 겁니다. 변압기. 여러분들이 변압기가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거죠. 예, 이 변압기가 만약에 이렇게 써 있으면은 이거는 몰드형 변압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써져 있으면은 이거는 뭡니까? 삼상 사선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델타 결선 Y 결선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삼상사선식의 프라이머리 쪽 1차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229 여러분들이 주상변압기 후에 선 3개 오는 거 보셨죠? 그게 22,900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압기 밑으로 또 선이 있을 거예요. 세컨다리. 그래서 여기는 380에 220. 자,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자, 써져 있다. 그러면은, 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제, 자, 이게 뭐예요? 바로 우리나라 배전 방식이 삼상 사선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자, 델타 Y니까 요 Y, 요 Y, 요 Y를 자, Y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은, 자, 여기는 상전압이라는 거예요. 2차를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2차가 220V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는 무슨 전압이냐? 선간전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루트 3을 곱하면 얼마가 나온다? 380이 나온다. 이게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무슨 전압이라고요? 상전압. 여기는요, 여기는 선간전압. 그래서 380, 220은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선이라는 거예요. 선 접으면 하나, 둘, 셋, 넷. 그지? 그리고 이제 삼상. 요 1차는 뭐예요? 1차는 이렇게 델타 결선이라는 거지. 그래서 변압기가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해를 못 하시면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선간 전압, 상전압이 같습니까? 자, 그래서 선간 전압과 상전압이 같다. 1차. 그런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상에 흐르는 전류는 다르죠. 그래서
루트3의 IP. 상 전류보다 루트3배가 선간 전류다. 이게 델타 결선입니다. 그러면은 Y 결선은 뭐예요? 2차, 여기 Y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자, 여기 전압은 220, 여기는 380이라는 거는 바로 이 선간 전압은 루트 3의 요 상전압이라는 거죠. 요 선간전압은 루트 3의 상전압이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나 여기 흐르는 전류는 같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바로 요 전류나, 자, 요 전류는 같다는 거죠? 자, 선상.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얘기지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예. 자, 여러분들이 어때요? 뭐 요거 아주 가뿐하죠? 이렇게 좀 쉬운 것부터 시작하시면은 다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자, 요게요. 아주 간단한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회로를 보니까, 아, 이거 용어 좀 알아야 되겠네 하는 니즈가 좀 생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개폐기에 대해서는 좀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예. 자, 요거는 이제 케이블 헤드예요. 케이블 헤드. 케이블 헤드는 가공 전선, 자, 그 다음에 케이블 단말 접속하는 게 케이블 헤드라 그래요. 헤드.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디스커넥팅 스위치라 그래서요. 달록이라고 우리말로는 얘기하죠. 달록이. 달록이다. 달록이. 이 달록이가, 여러분들이 무부하일 때 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부하 시에 전류 개폐하면은 사고 나요. 그래서 이거는 무부하 시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개폐시켜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번호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게 89번 정도 되죠? 응? 89번이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피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라이팅 어레스터라고 얘기하는 피렉. 그래서 내전류를 대지로 방전하고 속류를 차단한다. 여기 속류는 몇 헬즈죠? 60헬즈 상용 전류죠. 그 전류는 빨리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류를, 속류가 영어로 following current예요. 그래서 바로 따라오는 60Hz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는 차단해줘야 돼요. 그래서 빠방 하는 이거는 이쪽으로 팍 해가지고 방전을 해주는 거예요. 아, 방전을 해주는 거구나. 자, 그래서 이 LA 여러분들이 기호를, 자, 그릴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요거 기호는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잘 물어봐요. 그래서 LA 어떻게 그릴 거냐 하는 것도 한번 보시고,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예요? 파워 휴즈라고 된 거. 자, 그래서 이거는 단락 전류는 차단하고, 부하 전류는 통전을 시켜주는 거다 하는 거죠. 단락 전류는 차단하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단락보호라는 겁니다. 얘는 단락보호예요, 단락보호. 지락보호가 아니에요. 얘는 단락보호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부하는 어떻게 될까요? 가부하에 대해서는 자, 얘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부하. 그 다음 지락. 그래서 얘는 단락 보호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주시고,
만약에 요 휴지와 요게 이제 같이 쓰였을 때는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같이 쓰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얘는 이거 하고 얘는 이거 합니다. 그런데 어떤 애로 보면은 이 휴지가 안 쓰인 애로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얘가 단락보호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단락보호까지 다 한다. 이게 없으면, 휴주가 없으면 단락보호까지 전부 다 합니다. 요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또 차단계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차단계예요. 이거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부담 갖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MOF라고 얘기하는 건, Mattering of Pit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른 말로 PCT라고도 얘기해요. PCT. 라고도 얘기하죠. 뭐라 그럽니까? 개경 변성이라 그럽니다. 자, 이 높은 전압을 저전압으로. 1차죠? 그 다음에 큰 전류. 그걸로 변성을 한다. 왜? 전력량을 적선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뒤에는 이런 부분이 붙는 거예요. 응? 그다음에 요 CT 중에서 앞에 여기에 붙는 거를 영상 변류기라고 합니다. 영상 변류기는요, 지락 전류 검출할 때 쓰는 그겁니다. 아, 영상 변류기, 지락 전류를 검출할 때 쓰는 그거다. 이거는 번호가 52번이죠, 아마? 이런 것 좀, 외워두시면 나중에 아주 편해요. 자, PT는 뭡니까? 포텐셜 트랜스포머예요. 아, 그래서 여기 기호를 하나, 둘, 셋. 여기도 어떻게 그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리고 정중앙에서요. 이렇게 빼주면은 이게 PT 그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PT. CT는 몇 번이에요? 한 번? 두 번이지? CT는, 그런데 PT는 세 번이에요. 그래서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성할 때 쓰는 거다.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성할 때 쓰는 거예요.